어떤 앨범인지 빨리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많은 기자 형 누나 분들께서 네, 좀 더 친근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칭을 형 누나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이요. 안녕하셨습니다. 릴리언셀러 세 번이나 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세 번 하면 또 네 번 하고 싶은 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역시 앨범이 나와서 이번에 또 네 번째로 릴리언셀러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장르의 신곡 9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느꼈을 때 이번 앨범이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을 해온 세계관을 정립하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그랬지만 이번에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지 고민 정말 많이 했고요.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회사에게 관계자분께 제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윤경 작가님과 저와 함께 이렇게 멋진 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 누나들 꼭 재밌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모를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잘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애착이 좀 가는 곡이에요. 좀 참여도가 많은 곡이라서 애착이 많이 가는 곡입니다. 천혁 씨가 쉽게 말해서 코코바비한 뜻이 리듬에 맞춰 함께 춤추자, 놀자라는 뜻입니다. 처음 선보이는 저희 장르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번 앨범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도전일 거란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스타일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엑소는 이런 노래를 할 것이다, 이런 노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그리고 일단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느낌이 있는 노래예요. 레게다 보니까, 레게와 EDM이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저희가 하면 또 다른 시너지가 나서 굉장히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약간 레게 때문에 이렇게 리듬도 자동으로 타지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춤을 보더라도 되게 같이 신나게 흔히들 말하시는데 내적 댄스라고 하죠.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